안녕하세요. 팔레오 모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.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오 형사 종목 추천과 부정한 행위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도 13864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자본시약법 위반 사건이고요.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유죄를 받게 된 거죠. 보시죠. 피고인은 이제 증권방송 전문가입니다. 이 사람이 주식을 미리 사놓습니다. 사놓고 나서 방송에서 이거는 뭐 매수 종목에 편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일이 있어요. 한 다음에 그러고서 며칠 지나서 곧바로 그 매수한 거를 다시 팔아버립니다.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올리는 거죠. 2011년 10월 4일날 10억 상당의 주식을 매수합니다. 그리고 그날 매수한 바로 그날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종목이 전망이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 매수 종목에 편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입을 시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른 방송에 또 출연해가지고 같은 자기가 샀던 그 종목에 대해서 추천 목록에 편입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2011년 10월 17일하고 18일날 양일 걸쳐서 주식을 샀던 거 10억 상당의 주식을 매도합니다. 이렇게 한세개 종목을 주식을 이렇게 샀다가 방송 나가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팔고 이런 게 합니다.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검사가 자본시장법상의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한 주식 거래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원심은 이제 기소를 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피고인의 주식 매매 자체는 이제 부정이 없죠. 그냥 뭐 시장에서 사고 팔한 거예요.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매물을 냈다거나 허위 무충을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, 이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특정 증권을 매수하라는 취지냐, 아니면 그냥 이 회사의 어떤 정보를 제공한 거에 불과하느냐, 요게 쟁점이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, 이 부정한 행위라는 거,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, 계획, 기교, 이런 걸 이용한 행위라는 거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, 이때 이 위계, 그 방법으로서의 위계가 있는데, 위계라는 거는 기망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.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자기 시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 추천한 행위는 부정행위다, 맞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매수 추천이라는 거는 소개한 내용이나 정보 등이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킨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왜 무죄를 선고했냐면 원심은 이걸 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. 방송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보는 방송에 출연했잖아요. 출연했는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 종목 반드시 사세요 이런 말한 적이 없고 또는 이 종목 사시면 법니다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. 다만 뭘 했냐면 이 회사가 전망이 있고, 내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고, 그 다음에, 재무제표가 이 정도였었는데, 이번 분기에는 이 정도에서 더 올려서 재무제표가 좋아진다.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, 매수 추천 종목, 그러니까 편입시키는 게 있다. 요 정도까지만 정보 제공한 것이 결국은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매수 추천이다. 라고 본 겁니다. 원심은 그것까지는 안한 거라고 본 거고, 대법원은 추천 행위 자체가 자기 이해관계가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거, 이건 무정행위고, 이렇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킨 경우, 요것도 매수 추천이라고 본 거죠.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부정행위 사용한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. 이제 결국은 증권방송 전문가의 정보 제공이 실질적인 매수 추천이라고 본 겁니다.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한 거죠.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매수 매도 행위와 결부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행위라고 보는 거죠. 만약에 장기 보유였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가 한 5년,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, 그다음에 방송하고 나서도 그 뒤로도 뭐 5년, 10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꼭 사라 마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.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지금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를 속인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거고.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. 자본시장법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. 말씀처럼 부정한 계획, 방법, 기교를 사용한 부정한 행위. 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약간 그
도대체 법률만 봐서는 뭐가 부정학이고 부정한 계획이고 기교인지를 알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본시장법에 관련 여러 형사 판례는 개별 사례를 각각 따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금융 관련 뭐 법이나 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개별 사례별로 기억을 해야지 그 사례 새로운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과연 부정행위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솔직히 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합니다.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거는 과연 맞는지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요런 자본시장법 관련된 판례는 개별 사례를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방송에서의 매수 추천 행위가 하나 문제가 된거 유죄가 됐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